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 이 게스트분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롤이라는 게임을 즐겨합니다. 초창기 때부터 제 탑에 스승이세요. 그분을 직접 영접하게 됐습니다. 긴 말 안 하고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꿀탱탱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한번 구독자 여러분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J 꿀탱입니다. 뭐, 제가 또 롤 방송 오래 했기 때문에 아실 분도 아실 테니까, 뭐, 립은 장인이고요. 좀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경은 약간 좀. 오늘 약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진짜 저는 약간 장비충이에요. 이것도 뭐 준비해온 건가요? 이건 제가 또 장비충인데, 챙길 거 챙겨왔어야 되거든요. 이야. 이거는 진짜 운동의 근본인데요? 근본이죠. 오, 일단 복압벨트. 네. 저는 일단 헬스장 오면은 이거를 이제 어깨에도 차고 있어야지.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을 딱 메고 있어야지. 이거는 좀 보기 힘들거든요. 이거. 네. 요 장갑을 준비해 왔어요. 이 장갑은 좀 더 풀업할 때. 풀업할 때. 풀업을 할 때 이 장갑이 없으면 좀 이렇게 좀 제가 안 돼요. 풀업이 잘. 풀업을 한 개 정도 더 당기게 할 수 있는 이 장갑. 점점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매치 보시면 운동 끝나고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해오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입니다. 네. 보통은? 어쩔 수 없이 묶이게 되잖아요, 전수찬이랑. 네. 지금. 네. 보셨어요? 전수찬의 3대 영상을? 봤는데, 얘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뭐 잘하는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자, 준비해주세요. 아이고야, 이게 영상을 볼 때보다 되게 크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영상을 많이 봤잖아요. 또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커요, 생각보다. 와, 이 정도로 클 줄이야. 전수찬은 네. 들었어요. 이거 두 손으로 들지 않아요? 한 손으로 들었습니다. 수찬이가요? 네. 들어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꿀탱탱 오늘 드릴 거. 와, 이거 왜 이래요? 자, 일단 괜찮. 수찬이 이걸 들었다고요?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오늘 잘 체력을 배합을 잘 하셔가지고 네. 잘하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전수충과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네. 전수찬 씨가 네. 이 풀업을 도전을 했는데 네. 진짜 하나도 못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풀업은 좀 땡겨요 제가. 좀. 풀업은 땡길만 하다. 네. 그러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바로 기선제압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이야! 이야! 책임 생각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7, 8개까지 하다가 요즘에는 또 한 두세 개 왔다 갔다 하다가 꾸준히 하면 계속 늘었던 것 같아요, 프로. 안 하면 또 줄어드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전수찬 넌 끝났어. 오늘 봐봐. 넌 끝났어. 원조 라인이 왔어. 일단 멸리를은 졌지만 트럼은 이겼어요. 그래서 1대1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1대1 상황에서 진짜로 이건 진짜 대결입니다. 3대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말투. 누가 뭐래도 말투 그쵸? 자, 일단 그럼 벤치프레스 20kg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바로 5kg 늘릴까요? 아니면 10kg 늘릴까요? 10kg 늘려야죠. 아,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꿀탱탱님의 벤치프레스 2차 도전 30kg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고야. 오! 20kg 드릴게요. 그럼 20kg 드릴까요? 한번 늘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막고 없이 가야 돼요. 이거 대박인데? 저희 지금 3대 게스트 중에 가장 많이 드신 거예요. 진짜요? 보고 있는 다들? 자, 그럼 꿀탱탱의 벤치프레스 3차 도전 바로 50k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바로 할까요? 네. 자, 내리고 업! 요! 한 거예요? 벌써 이겼죠? 나가 이 새끼야. 꿀탱탱의 3차 도전
벌써부터 55kg. 저희 마랑 TV 게스트 중에 역대급 벤치프레스 무게입니다. 오케이. 됐어. 가만. 가만, 가만. 타고. 타고. 업. 밀어. 야! 오늘 기록을 아무도 못 깨게 그냥 아주 게임 BJ들 뇌를 따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마랑님한테 제 안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쓰기 위해서 네, 끼고 계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자, 한 번. 자, 밀어. 업! 업! 야! 와! 지금 역대급 무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가보. 자, 집중, 집중해서. 내려가, 내려가. 툭툭 타고. 자, 업! 그냥 밀어. 업! 제발 나 밀어. 진짜 안 돼. 살려주세요. 아니, 자,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자, 좀만 더. 한 번만 들려라 멸님. 저, 저, 좀만 더. 나 얼굴 너무 빨개진다. 엄마 이제 안 돼. 엄마. 아니 진짜 전기가 온다고 바랬는데. 아니 진짜. 와.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저 저기 좀. 오케이. 자, 일단 꿀탱탱님께서 60kg 벤치프레스를 성공하셔서 전수찬님과는 일단 20kg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운동 두 개가 남았어요. 그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데드리프트 40kg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기만 하고 내리면 되나요? 들기만 하면 되는 운동입니다. 아, 진짜요? 여기서 네. 바로 20kg 늘릴게요. 힘을 아껴서 바로 가면 나니까 이식으로 바로 가봅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데드리프트 2차 시도 60kg인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전수찬 씨가 60kg까지는 들었습니다. 하나 얘기하고 가고 싶은 게 세 개를 다 수찬이를 이기면 되지 않을까? 아, 세 개 다. 좋아요. 이야. 쉽다, 쉬워. 수찬아, 안 돼. 아니야. 자, 그러면 바로 꿀탱탱님의 3차. 데드리프트 지금요? 70이요? 70kg입니다. 제가 모든 게 다 깨버리고 가야지 다음 벽이 좀 높아지지. 자, 그럼 바로 3차 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대로 그냥 이러는데. 오! 아, 너무 이지잖아요. 이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하시는 분들이 3대가 200 넘을 거라고 저희가 굉장히 좀 그걸로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진짜요? 아, 이 정도 수준이면 200kg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도전해볼게요. 네네. 자, 그러면 바로 4차 도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이자 저희는 이제부터는 전수찬 씨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분, 지워주세요 아주 그냥. 네, 그분 언급하지 마시고 이제는 200kg 도전으로. 네. 좋아요, 자세 딱 좋아요. 자, 가보! 잘 풀린다. 이야. 야, 끝났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레플리 스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서 네. 아까도 느꼈어요. 꿀탱탱님 데드리프트 80kg. 저희는 바로 스쿼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스쿼트에 왔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오늘 마의 200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인데, 일단은 전수찬 씨와 그리고 지금 마랑TV 3대 1등을 먼저 기록하는 게 먼저니까. 네. 저희가 가볍게 40kg를 준비했습니다. 가만. 업! 오케이, 좋아요. 아, 늦게 마시러 왔어. 오케이, 늦게 마시러 왔어. 늦게 와서! 나 늦게 와서! 자, 일단 꿀탱탱님께서 스쿼트 40kg를 갱신한 덕에 3대 기록 180kg가 나왔어요. 이 의미는 일단 마랑TV 1위 전수찬 씨를 이겼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0kg 도전에 이제 딱 20kg가 남았어요. 20kg 걸어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한 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의 기회. 자, 60kg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업, 업, 업! 와, 오케이. 자, 우리 꿀탱탱님의 도전은 어디까지일까? 이제는 자신만의 싸움이에요. 네. 자, 70kg 도전입니다. 자, 더. 자, 여기서 업! 밀어.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오케이. 아. 자, 앞으로 계속 걸으세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딱 네. 200 맞춘다. 200 맞춰요. 205도 이상. 이거 210도 이상이에요. 맞아요. 나 200을 끊고
궁금해서 오겠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쿨텍텍님은 세 가지를 이루시고 갑니다. 첫 번째는 정수찬 씨 뚜브로 패기. 뚜브로 패기. 사실 거의 탈출해버린 사건이죠. 네. 게임 끝나진 않네. 탈출해버린 사건. 두 번째는 마랑TV 3대 게스트 중에 1위를 달성하셨고요. 그리고 목표로 하셨던 200. 달성하셨습니다. 어땠어요? 그냥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런 기분이 들었고 한 번도 측정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제가 뭐라고 3대 측정을 하는 것도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요. 좀 더 제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운동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꿀테탱님 여기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 게임도 재밌죠? 너무 재밌는데 운동도 하러 나오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꿀탱탱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 도마 로바.